안녕하세요.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. 오늘 양평엔 공인중개사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토지는 강상면 화양리에 위치한 임야와 전으로 두 필지 구성되어 있는 903평방미터 273평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양평에서 지금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송파에서 양평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개통에 관한 건인데요. 자, 이곳으로부터 한 4.8km를 가게 되면 남양평 IC가 있는데요.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입니다. 그 남양평 IC로 송파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이어지는 그런 결정이 이제 나게 돼서요. 이 강상면 쪽에 위치한 토지들의 가격이 상당히 이제 상한가를 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. 자, 이 토지는요, 이 앞쪽에 이제 고구마랑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. 이 앞쪽에 위치한 지목은 임야입니다. 108평이고요. 그 뒤쪽, 저 산쪽하고 이어져 있는 지목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165.2평. 그래서 합비 273.3평이고요. 이 토지는요, 이 앞쪽에, 이 도로, 이게 현황도로고요. 이쪽으로 해서 내 땅이 조금 일부가 도로 쪽으로 좀 나가 있는데, 이 도로에는 그 하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 없고요. 한강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위치지만 수변구역에서 빠져 있어서 바로 건축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토지입니다. 보시다시피 뭐 크게 토목할 일은 없겠고요. 전체 평수 알당으로 273평이기 때문에 이쪽이 석축이 되어 있는 자리 쪽으로 도로를 내고 그 앞뒤 쪽으로 해서 건축을 하시게 되면 두 분이서 건축을 하셔도 충분한 면적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100평만 있어도 단층으로 40평까지 또 지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. 여기 입지는요, 양평역까지 한 4.7km 정도 되고요. 2차선 도로변에서는 90m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그런 곳이고, 서울 기준 잠실역은 한 55km로 1시간 이내면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. 동곤지암 IC, 저 성남이나 분당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동곤지암 IC는 13.6km, 성남시청까지도 41km이기 때문에 접근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의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뒤쪽에 접하고 있는 임야도 이렇게 나지막해서 크게 뭐 위험스럽지 않고 편안한 그런 산이 받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긴 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 남향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해가 지속적으로 들수 있는 그런 입지의 토지고요. 여기 보시면 뭐 쌈채류, 뭐 가지, 땅콩, 파, 뭐 여러 가지 고구마가 이제 주로 심어져 있는데요. 이렇게 그 주말 농장으로 활용을 하시다가 향후에 건축을 하시면 좋을 만한 토지고요. 지금 현재 이 가격이 평당 150만 원이지만 나중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양평행 공인중개사에서 소개드린 토지는요, 강상면 화양리에 위치한 지목 전과 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273.3평, 평당 150만 원, 총 매매가 4억 1천 만원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. 자, 하수 처리 구역이라서 정화조도 필요 없는 곳이고요. 계획 관리 지역이라서 토지 활용도도 상당히 높은 토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. 행복하시고요. 여기는 양평입니다.